그렇죠. 자, 오늘 말씀 우리 로마서 5장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로마서 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잘하시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확증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확증하셨다. 이거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의 확증을 받으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받은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십자가의 사랑의 확증을 받은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이 되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 알고 있느냐, 가슴으로 알고 있느냐, 이게 또 중요하겠죠?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를 막연하게만 생각을 해도 주님의 사랑은 당신이 거룩하신 분이 죄인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겁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가, 창조주라는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 그 영광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영광의 자리에 있으신 그분이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거룩한 몸으로 현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상을 입고 우리의 모양대로 오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나같이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나같이 왔냐? 나의 모든 연약함과 모든 부족한 죄악된 질고를 그 몸에 다 짊어지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나의 부족한 모습이 있다, 나의 연약한 것이 있다, 주님이 다 짊어지셨다라는 걸 우리는 인식하셔야 돼요.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믿으셔야 해요. 다 짊어지셨어요. 나의 연약함 짊어졌고, 나의 부족함 짊어졌고, 나의 못난 모습 다 짊어졌어요. 그리고 그걸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나의 이 모든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몰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거는 없애버리셨다 이 말이에요. 도말해 버리셨다 이 말이에요.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하나님 앞에 갈래야 갈 수도 없고 만날래야 만날 수도 없는 그 모든 요소들을 다 싸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정말 그 사랑의 확증으로 아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로마서 5장 1절의 시작부터 뭐였어요? 믿음이라는 걸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기약대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는 것은 율법 아래 있고 우리는 아직도 죄 아래 있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너무나 연약한 때에 그분은 그 기약대로, 즉 약속대로 십자가를 지셨다 이 말이에요.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약속이 무슨 약속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약속.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너를 아브라함이라 하라. 라고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라고 말한 이 약속,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는 것은 모든 족속의 아비가 될 것이다. 모든 족속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한 거. 이 약속이 아니에요. 요거는
사이드 약속이고 더한 약속은 뭐냐면 그 다음에 7절에 영원한 언약으로 삼아서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언약은 너와 나 사이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에게 다 이 언약을 삼을 건데 이것이 뭐냐면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내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구원주. 하나님은 구원주,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죄에서 연약해서 죄 가운데 놓이고 저주 가운데 놓여 있는 이들을 다 건져내겠다는 약속, 건져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말은 반대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는 바꿔서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 약속을 한 것이 가나안 땅을 너희가 얻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나라가 세워지고 왕들이 나오고 나는 그 나라의 왕이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될 것이다. 통치자가 되어질 것이다. 그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가 되어지면 아무도 너희를 건드릴 자가 없다라는 약속이 거기에 플러스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 내가 사는 자가 되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근데 이 말을 이사야서 48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나는 나를 위하여 이것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하세요.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그 이름이 무슨 이름? 여호와. 그 이름은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았을 때에 약속대로 기약대로 그분은 오셔서 그분의 이름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은 예수라.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 저의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심이라. 여호와는 구원자. 예수 역시 구원자. 똑같은 이름이에요. 다만 히브리어로 여호와고 헬라어로 예슈아지. 주님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면 바로 나는 너를 너의 그 죄에서 너의 그 연약함에서 바로 너를 건져낸 너의 구원자다. 단 하나 너의 구원자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겠다. 이 이름을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 즉 하나님은 그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기약대로 우리가 연약할 때에 오셨다고 하는 이 6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말이죠. 약속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이루어진 약속이 이 세상에 7절에 보면 의인들이 나를 위해서 죽기가 쉬우냐 이거예요. 근데 이 땅에 의인이 없어요. 의인이 죽기도 쉽지 않은데 의인 자체가 아예 없어요.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구원해 줄 의인은 이 세상에 있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용감한 자가 착한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용감한 자가 착한 사람을 위해서 죽어도 나를 구원하지 못해. 이 땅에서 뭔가 의인으로 인정받아서 그 사람이 죽을 수 있어도 그것도 나를 구원하지 못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자는 없습니다. 다만 한 사람만 구원할 수 있는데 죄 없는 사람이 피를 흘릴 때에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피 흘리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몸을 입은 아담으로 오셔서 약속대로 아담으로 오셔서 아담의 후손 중에 오셔서 아담과 아담의 후손 중에 오셔서 아담에게 약속한 약속이 성취가 되어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삭도 약속대로 온 아들이죠. 약속의 아들.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약속의 아들이라고 또 말하죠. 약속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해질 수가 없고 불의한 자가 의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죽은 자가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원래가 경건하지 않은, 나는 원래가 불의해. 나에겐 의가 없어. 경건이라는 게 없어요. 나는 원래가 죽었어. 하나님은 생명이 없어요. 이런 자를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셔서
생명 있는 자, 경건한 자, 의로운 자가 되어지게 한다라는 건데 이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경건하시고 의롭고 생명이 있는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과 같은 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창조주와 같은 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까지만 생각해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는 어떻게 그게 감히 있을 수가 있겠어? 그래서 안 믿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해서 너무나 너무나 감사해서 나를 다 드려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졌으니까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그리고 안 믿어. 그렇게 믿을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믿을 수 없는 거, 황당한 거, 있을 수도 없는 일을 있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에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경건하게 하신 거예요. 불의한 자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의롭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완전히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영원히 놓일 그런 자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생명을 그들에게 부어넣음으로써 그들이 생명 있는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믿는 자. 믿으세요? 믿으면 의롭다 함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값없이 주신 거예요. 값없이 받으면 돼요. 근데 내 머리로 자꾸 이거를 계산을 하려고 돼. 계산을 하려고 들면 하나님도 계산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계산을 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왜 계산을 안 한다고요? 이사야서 48장 11절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계산을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기대할 의가 없기 때문에. 기대할 의가 없기 때문에 아예 기대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하지 않는 의를 내가 굳이 만들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게 죄다 이 말이죠. 기대를 안 하시니까 의롭다 여겨주시는 일을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이걸 그냥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는 말이 바로 그거잖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 말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믿음으로 서 있어야 돼. 앉아있으면 안 되고 누워있으면 안 되고 서 있어야 돼. 이 말은 서 있다는 얘기는 굳게 믿는 자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 굳게 믿음으로 서 있는 자 이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에베소 2장 20절에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 바로 그 십자가의 터 위에 사도나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그 증거한 십자가, 바로 이 십자가에 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믿음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디에 있냐면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은 거라는 십자가 안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무조건 죄 없다 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신 그 안에 들어감을 얻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우십니까? 아멘. 내 연약함 다 주님이 도말에 가셨다고 믿으십니까? 나에게 임했던 모든 저주 다 주님이 다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 믿으십니까? 사망권세 십자가 못 박으셨다고 믿으십니까? 믿음대로 될 자다. 안 믿으면 안 돼요. 믿으면 그대로 돼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있을까? 우리가 아직은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속는 거예요. 자꾸 공격을 받는 거예요. 갑자기 멀쩡하니 잘 있다가 가슴이 벌렁벌렁벌렁벌렁벌렁 해지고 뭔가 갑자기 초조해지고 머리가 갑자기 띵해지고 갑자기 뭘 해야 되는 거지? 나 뭐 하려고 그랬었지? 갑자기 깜깜해지고 이럴 때 있어요. 이게 다 뭐냐? 공격받은 거예요. 조금 전까지 난 평안했어. 조금 전까지 기뻐했어. 그럼 어디에 있는 거예요? 믿음에 있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상황은 아무것도 바뀐 거 없는데 은혜 안에 있고 주님 안에 믿음 안에 있을 때는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냥 그러면서 룰루랄라 그랬는데 갑자기 가슴이 벌렁벌렁 갑자기 머리가 띵 갑자기 기운이 쫙 빠지고 갑자기 센티멘탈해지고 그냥 다 귀찮아지고 그리고 걱정 근심거리가 들어오고 이거 다 뭐냐면 공격을 받았다. 사인이에요. 지금 악한 영이 공격을 했구나. 무슨 영인지 잘 모르겠거든. 주님 이거 뭐죠? 어떤 영이 지금 나한테 이렇게 공격을 한 거죠? 라고 물으셔요. 그러면 영으로 주님과 많이 통해지는 사람은 그거 가르쳐주세요. 무슨 영이라고. 제가 누구를 만났는데 갑자기 머리가 막 아파요.
아버지 머리가 너무 아픈데 이거 왜죠? 지식의 영이다. 그 사람이 세상 지식이 너무 많으니까 내 머리가 찡한 거야. 갑자기 짜증이 나. 아버지 지금 이거 뭐예요? 짜증의 영이. 짜증의 영이 갑자기 나한테 공격받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왜 갑자기 짜증이 나지? 이러고 말았죠, 이전엔. 근데 이제는 내가 지금 공격을 받았구나. 갑자기 멘붕이 온 것처럼 멍해. 그러면 혼돈의 영이 와서 나를 생각 자체가 멍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치매 같은 거 안 걸리겠죠. 쓴뿌리가 해결이 안 되면 치매입니다. 치매 오신 분들 옛날에 상처 입은 것들만 되풀이하고 턱내고 그래요. 그래서 그 쓴뿌리가 해결이 돼야 돼요. 먹는 것 때문에 쓴뿌리가 생긴 사람은 먹는 것 또 싸놓고 또 싸놓고 또 싸놓고 또 싸놓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누군가 억울한 일이 당하면 그 억울한 것 때문에 그것만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풀지 않으면 그게 이 뇌에 남아있다가 잡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치매 안 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이 모든 걸 걷어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다 걷어가셔서 다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내 안에 있는 것은 아직 해결이 안 된 건 끊임없이 주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영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났어도 혼적인 부분은 거듭이 안 났기 때문에 아직 혼적인 부분에 있는 상처들이 또는 쓴뿌리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역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영, 혼, 몸의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구원은 전인 구원인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거듭난 것만 아니라 혼적으로 당연히 거듭나야 돼서 생각과 마음과 감정도 거듭나야 되고요. 육체도 거듭나져야 돼요. 그러면 치료 역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혼적인 부분이 치료가 돼야지만 육적인 부분도 치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것 짧게라도 경험한 사람은 갑자기 내 안에서 뭔가가 걷어진 것처럼 밝아지면서 몸이 가뿐해지는 것 느끼시는 것 있었을 거예요. 이런 건 뭐예요? 벌써 내 안에 혼적인 부분을 지배했던 거가 떠나갈 때 육이 갑자기 가뿐해지고 피곤한 게 갑자기 없어지고 너무나 강건해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찾아오니까 또 무거워지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다니다 보면 세상에 있는 것들이 계속 우리 공격이 와서 여기 턱지턱지 공격을 해서 저녁에 퇴근하고 오면 천근만근 몸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자기 전에 꼭 기도해서 다 이거 걷어내는 작업을 하셔야 잠자면서 가위눌리거나 잠자면서 나쁜 꿈들, 이상한 꿈들을 안 꾸게 되어지는 거죠. 주님은 우리 안에서 계속 주님과의 온전한 교통이 이루어지는 게 24시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매일 24시간 의롭다함을 얻은 자의 삶,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으로 이것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기업이 더 하늘나라에 이루어지는 그 기업을 바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지만 그게 여기서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바로 여기가 기업이에요.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내 안에서부터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고 내 안에서부터 이게 기업으로 이루어져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전들이 하나로 잘 연합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들려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부활한다 얘기하죠.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연합이 되어져서 다시 내려오는 거. 이게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거.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하나 이 일을 이루시는데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얻도록 아모리 족속에 죄악된 것이 관영할 때까지 두셨다가 그것을 다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무슨 훈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하는 훈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훈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구원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을 믿지 않은 자는 다 죽었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머물렀게 됐을 때 그들은 다시 할례를 받습니다.
이것이 그럼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정결하게 해라. 정결하다는 건 온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무장되어지는 훈련을 해라 이 말이죠. 광야의 생활은 무슨 삶인가요? 정결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영, 혼, 몸이 온전히 준비되어지게 하는 그때라는 거예요. 8일에 왜 할례를 하게 하느냐? 7일까지 모든 것이 끝나고 8일에 새로운 날이 시작되어질 때 할례가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 영원한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바로 8일의 할례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8일의 할례의 의미가 속죄일과 연관이 되어진다는 거죠. 출애굽했던 자들이 다 죽고 지금 새롭게 광야 가운데서 태어난 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심령이 새로운 심령이 되어져야 온전한 하나님의 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에 행하던 그 사욕을 본삼지 말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을 하거든요. 의로워진 자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그 백성도 거룩해져야 되기 때문에 의롭게 하신 거예요. 이제 거룩함을 입고 의롭게 된 자가 되어지면 의 안에서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몰아내는 이 몰아냄이 우리 안에서 계속되어지는 전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늘 기업을 얻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있었던 이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시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제거시키는 일을 위해서 약속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의 후손에게 뭐를 명했어요? 할례를 명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의 것이 되어지려면 반드시 우리 심령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이제까지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을 다시 정리가 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할례를 받은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 그 삶이 어떤 삶이냐?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서서 은혜 안에 거한다고 한 본문에 있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밖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세례를 받은 자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어졌던 것처럼 마음의 할례를 받았을 때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백성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 옷은 영광스러운 옷, 의의 옷, 그리스도의 형상의 옷인 거예요. 그렇게 입은 자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아들이란 얘기예요. 히브리서 8장 10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내 법을 너희 생각에 두고 너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겠다. 하나님의 법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기록해서 이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할 때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어지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어지겠다 한 것처럼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아까 제가 그랬죠. 치고 들어와서 생각을 바꿔놔버리는 거. 치고 들어와서 마음을 바꿔놔버리는 거. 조금 전까지 즐거웠는데 갑자기 불안해지고 조금 전까지 머리가 맑았는데 갑자기 머리가 혼탁해지고 갑자기 딴 생각이 들어와서 잘 가다가 딴 생각으로 빠져버리는 일이 생기는 거. 이게 지금 공격이 온 거예요. 그때 그 공격을 인지할 수 있느냐 아니냐는 얼마만큼 기도하느냐. 주님은 그럼 이거를 왜 허락하시느냐. 마귀는 우리 사는 동안에 죽을 때까지 공격해요. 그런데 그 공격을 받아본 사람이 아, 요게 또 공격하는 거지 하고 알 수 있죠. 우리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라 그랬어요. 보이는 세계와 싸우는 게 아니라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냐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입니다. 그것이 정사, 권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하고의 싸움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 영들이 다 있어요. 가는 곳마다 그 영들이 나를 공격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무장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그것을 인지할 수 있는 만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전쟁을 이길 수 있잖아요. 뭔가가 느껴질 때 바로 주님 앞에 묻고 주님한테 물어서 주님이 가르쳐주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물었어요. 그러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물으셔야 돼요. 누구를 만나면 주님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야 될까요? 만나지 말아야 될까요? 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만날 때 미리 기도하시고 만나는 것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이 반드시 내가 가서 만나는 동안에 나를 공격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안에 있는 영이 어떤 영이 있습니까? 기도하셔요. 그러면 가르쳐 주시면 그거를 다 묶고 결박하고 힘을 상실케 하고 기도를 탁 하고 그러고 나가시면 괜찮아요. 아니면 가서 있는 동안 계속 공격받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 그랬죠. 이 기도를 많이 하시면 영이 열려서 공격받는 것을 더 민감하게 아시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공격받는 거 몰라요. 몰라서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만나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가서 그냥 시컷 만나다 오는데 이미 공격을 나는 받고 왔다는 거예요. 나한테 이미 더럽혀져서 왔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민감해져야 할 것을 가르쳐 드리는 것은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인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 내 법을 너희 생각에 두고 내 마음에 기록하겠다고 하면서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건데 12절에 가서 무엇을 또 얘기를 하냐면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세요.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분은 나의 하나님 되길 원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믿습니다 하고 예배드리고 가는 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그의 백성이 되어주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의 불의를 긍휼히 여겨서 다 제거해 주시고 나를 죄를 다 기억지도 아니하심으로 내가 의로워진 자가 되어진 상태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의 법이 내 생각과 내 마음에 기록하여서 내가 그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 통치를 받는 사람 이게 되어졌을 때에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주가 되어지고 그분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모든 것을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될 때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지고 또 그분이 나의 구원이 되어졌을 때 그분은 나의 하나님, 나는 그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구원을 받았으면 여러분 그 어떤 공격 하나도 나는 여기에 남아있으면 안 돼요. 바로바로 순간순간 자유해져야 돼요. 얼마만큼 오랫동안 자리 잡았느냐, 얼마만큼 강하냐에 따라서 쉽게 안 나가요. 부모로부터 폭력을 받았으면 폭력의 영 반드시 있어요. 부모에게 거절을 받았다, 거절감에 상처가 있다, 거절의 영 반드시 있어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두려워함이 있잖아요. 그럼 그 두려움의 영이 반드시 있어요. 근데 이게 순간순간 어떤 상황 속에 전혀 다른 상황인데도 역사를 하면 갑자기 두려워지고 갑자기 불안해지고 갑자기 안절부절을 못하겠고 폭력의 영이 있으면 갑자기 사람이 언어가 거칠고요. 말과 행동이 거칠어요. 폭력의 영 때문에. 그게 떠나면 굉장히 부드럽고 상냥하고 그렇게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은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거든요. 영이 깨어있기 전에는. 그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부터 하겠어요? 영이 깨어나는 작업부터 하세요. 왜 그 일을 하시느냐? 내가 인식해서 내쫓으려고 하지 않으면 안 나가니까. 내가 그것을 이게 나야 함께 살자 이러면 절대 안 나가요. 근데 내가 그것을 미워하고 절대 이거는 내 안에 있을 수가 없는 단호함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사람은 이거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이런 것들이 있는 실체를 알 때 이것을 미워하고 이걸 대적할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 주는 검이에요. 이걸 대적할 말씀의 검을 믿음의 방패를 내가 가져야 이걸 싸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이 그것부터 가르쳐주는 거예요. 믿음 위에 섰다 하면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전쟁의 시작이다 라는 거예요. 은혜 안에 들어왔다 하면 이제 영적 전쟁의 시작이다 해요. 그 전쟁을 어디까지 가야 돼요? 죽는 날까지 가야 돼요. 내가 온전히 거룩함을 입는 날까지 가야 돼요.
완전한 구원에 들어가는 날까지 가야 돼요. 그것을 구약이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게끔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1절 후반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셔야 돼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루셨죠? 이 이루신 것이 에베소서에 나와요. 에베소서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을 그 몸으로 허르셨다 그랬어요. 그 육체로 허르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 몸으로 허르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우리의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어요. 우리의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화목해진 거예요. 내가 제 의식에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 그런 화목해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졌다는 얘기는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방해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불의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억하지 않겠다는데 내가 자꾸 그거를 기억해요. 누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그것을 자꾸 내가 생각에 집어넣고 마음에 그것을 송사하면서 내가 그걸 자꾸 붙잡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평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증해 줬다. 이 말씀만 알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언약할 때에 그 기약대로 약속하신 언약대로 오셔서 완전히 그 모든 것을 도말해 버리시고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 화목해야 돼요. 24시간 화목하셔야 돼요. 항상 화목하셔야 돼요. 화목하면 어때요? 우리 서로 친하면 어떨까요? 항상 즐겁죠? 같이 있는 시간이 즐거워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복받아서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다 잘되고 부족한 걸 생각하시는데 하나님과 화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거룩한 나라로서의 화목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의 화목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내가 순복하고 나아가야 되고 그분이 내 안에서 제거해야 될 것이 있어서 너 그거 제거해야 돼. 그래서 싸워야 돼. 하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하고 싸우는 게 화목이에요. 하나님을 힘입어서 죄와 싸우는 거예요. 악한 영하고 싸우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 진 자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이 안 이루어진 자는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싸울 권세가 없어요. 싸워도 이기질 못해요. 그래서 꼭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뭐부터 해야 돼요? 늘 기도든 예배든 회개부터 하셔야 돼요. 회개부터 해서 화목이 제대로 성사가 되어져야 그 다음에 하나님을 힘입어서 악한 마귀도 쫓아내고 우리 안에 벌어진 많은 사건들도 다 해결되어지게.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여호와께 속했다. 그러니까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은 그 이름, 구원자라는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전쟁을 하실 거고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어져서 내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그분이 받으시게끔 화목의 관계를 먼저 만드는 거예요. 화목의 관계를 먼저 만들면 주님 지금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주님 앞에 맡깁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기도로 아뢰면 그 기도가 천사를 보내서 그 문제를 해결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주님과 화목되어진 거예요. 화목되어지는 게 찌릿찌릿하고 뜨끈뜨끈하고 그래야지 화목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사건이 이루어지는 일이 일어나요. 내 앞에 맡긴 것들이 열려지는 축복이 일어나고요. 왜? 하나님과 화목은 나의 기도가 상달이 되어지거든요.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기도가 올라가다가도 뚝 떨어지는 건 무슨 이유예요? 막혀있기 때문인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 이 화목을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이루셨어요? 십자가에 이루셨어요. 내가 어디에 있어야 화목해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을 때에 믿음으로 그 안에 서서 은혜 안에 있을 때에 화목해질 수 있다예요.
그래서 육의 것을 벗어버리는 회개를 하고 믿음으로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다라는 것. 근데 우리가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니까 이게 공격을 받았다, 안 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음받았다는 걸 확증을 받았다면 그러면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받은 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어디서 경험한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내 죄 사함받은 것을 아는 사람이고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걸 믿음으로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짐으로 이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화목하는 것은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말한 것처럼 유대인이기 때문에 화목을 누린 것이 아니라 심령의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평이 이루어지고 누리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고 저들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하나님이 되겠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겼냐 이거예요. 율법을 가졌지만 안 섬겼어요. 다른 왕을 달라 그랬고 다른 왕인 사울을 줬더니 사울은 자기 맘대로 하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도 않았고 그래서 다윗이 왔는데 다윗을 세웠더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써 그 땅이 전쟁에서 항상 승리했죠. 그렇지만 솔로몬에게 왕위가 이어지게 하고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고 부귀영화가 이루어졌지만 결국은 많은 처첩을 둔 바람에 많은 신상을 섬기고 타락 때문에 그 다음부터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땅을 더럽히고 더럽히고 더럽혔어요. 우리 안에서도 이건 똑같은 적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의 통치자가 되어주셔서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가 내가 되었으면 그 다음에 내 안에서 의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고 그래서 태평성대가 없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고 잘 가고 있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교만해지고 어느 순간에 이전에 있던 옛사람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계속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땅이 되어지지 못하게 하는 일을 만들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죠. 화평을 계속 누렸느냐? 이스라엘도 보니 계속 화평을 못 누렸더라. 그럼 우리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돼요. 왜 계속 화평을 누리지 못했느냐?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얘기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온전히 섬기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어야 되는데 다른 게 주인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면 두려움의 영이 주인이 되어진 것이고 죽음을 두려워하면 죽음의 영이 주인이 되어지는 것이고 돈을 사랑하면 돈 때문에 염려 걱정이 많으면 돈이 주인이 되어지는 것이고 모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면 그건 우상이 탐심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기네들이 땅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 땅을 다시 차지하려고 오늘날까지 얼마나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접전을 해요. 블레셋군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공격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팔레스타인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었던 자리를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통곡의 벽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통곡을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라고 했던 그곳에 가증한 것이 서 있습니다. 이건 주님이 허락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어지지 않으면 버리면 여기에 가증한 것이 주인이 돼서 앉아있게 돼 있어요.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 화평은 하나님과 나 사이로 화평한 것뿐만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도 화평하게 했거든요. 즉 이건 뭐냐면 율법을 가진 사람이든 율법을 갖지 않은 사람이든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누리게 했고 그리고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어요. 우리 안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화평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첫 번째 보니 십자가의 할례가 내게 있어야 되는구나. 두 번째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이 그 말씀을 계속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주어서 성령이 가르치시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이걸 누가 분별케 해요? 성령께서 분별케 하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분별케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힘입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그랬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말했어요. 18절에 우리를 향하신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19절에 뭐라 그래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예언을 멸시치 말라. 이거 다 누가 하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될 만큼 나는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언을 멸시치 말라. 주의 말씀이 다 예언이죠. 구약의 모든 말씀이 다 예언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쓴 예언서예요. 이 말씀대로 지금 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똑같이 우리에게서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 나한테도 이게 예언이에요? 아니에요? 예언이에요. 앞으로 되어질 일도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마지막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갈 수 있는가를 성경은 다 이미 기록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예언의 영을 받아서 내일 재앙이 임할 겁니다, 이게 예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에요. 내가 영으로 주님 안에서 항상 깨어서 기도한다면, 범사의 모든 것에 주님 앞에 주로 맡긴 자가 되어지면 주님이 나한테 어떤 일을 허락했든 간에 그것이 비록 환란일지라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환란일지라도 거기에서 인내하게 되죠. 환란이 인내를 낳는 거예요. 그 환란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온전한 화평이 누려져서 주님께 말씀을 받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 어떤 순간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염려할 필요가 없으니까 세상에 환란이 와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만 기도하고 간구로 나아가면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전쟁이거든. 세상에 환란이 오는 건 전쟁이잖아요. 영적인 전쟁이 이루어진 거예요. 눈에 보일 때 코로나고, 눈에 보일 때 기근이 오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렇게 현상이 나타나면 실제로 이게 전쟁이고 우리에게 뭔가를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길 수 있는 건 하나님과 화평함, 교통함, 이것밖에는 이길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주면 너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기도만 하고 기다려라. 그럼 기도만 하면 돼요. 아니고 네가 뭐 해라, 나가서 땅을 사라, 그럼 나가서 땅을 사시면 돼요. 집을 사라, 집을 사되 태양열 에너지 집을 사라, 그럼 그런 집 사시면 돼요. 그때그때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허락하신지 모르거든요. 666의 인을 맞을 때에 피할 곳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염려할 것이 없다 그랬거든요. 피할 길을 예비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럼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아요?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 주님이 우리에게 준 예언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밖에는 준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준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안에서 은혜로 믿음 안에서 서 있기만 한다면 구원은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가 버리지 않았다는 말은 즉 그 구원에 하나님만 의지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이름만 의지하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순종하면서 나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는 이 땅에 하나님이 장차 큰 시험을 허락할 때에 그 시험을 당하지 않게도 시험에서 면하게 해주시겠다. 이게 그냥 기록된 말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들으라는 말이에요. 네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약속을 받은 것처럼 여기에 속한 자가 되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환난 속에서도 나는 인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인내가 되어지면 인내를 하면서 연단을 받게 되어지죠. 욥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께서 나의 가는 일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니까 내가 연단을 받는 건 나 마다 주님께서 모든 일을 허락하실 때 그것을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니까 성령을 소멸치 않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예언을 사모하게 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주님 나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주님께 묻는 자가 되어지고 늘 주님과 교통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내는 거예요. 항상 내가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늘의 소망. 주님 언제 오실까? 예수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주님과 화평을 누리고 계십니까? 주님 안에서 거룩한 교회가 되어져 있으십니까? 용기들 좋더라고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는 그 말 감히 못하겠어요. 난 아직 안 됐거든. 주님 오시면 안 됐으면 어떡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허락하신다는 것. 나에게 허락한 이 모든 것들. 십자가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십자가의 사랑을 하신대. 내 십자가의 사랑이 저게 사랑이야. 그걸 알고 확증해 주셨어 하고 끝이 아니라 그 사랑을 내가 확증을 받으셨으면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 누리는 게 뭐예요? 화평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누리는 화평.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게 없는 화평. 죄가 가리워짐이 있는 것이 없는 화평. 죄에 눌리면 안 돼요. 악한 영이 속이는 거에 쫓겨다녀도 안 돼요. 묶여도 안 돼요. 매여도 안 돼요. 아직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너한테 매이지 않아. 왜? 예수님이 이미 다 풀으셨거든. 너는 나 끌고 다닐 수 없어. 예수님이 다 꺾으셨거든. 끌려다니지 말아야 되는데 내 감정에 끌려다니잖아요. 분이 나면 그 분에 끌리고 욕심이 나면 그 욕심에 끌리고 불안하면 그 불안에 끌려다니고 그런 속은 거예요. 속이는 영이 지금 와서 불안의 영과 함께 야 우리 얘 불안하게 하자. 넌 지금 불안한 거야. 불안할 일이 많잖아. 이러고 옆에서 거짓의 영이 하는 거죠. 그럼 불안해져. 갑자기 더 불안해져. 코로나가 점점 더 심해지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더 무서워서 공포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아무도 오지 마. 아무도 안 만날 거야. 그래서 방 안에 들어 앉아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능히 모든 것을 이길 힘을 주셨어요. 그럴 힘을 갖기 위해서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능력을 주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잖아요. 십자가 복음이 능력이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면 두려울 것이 오다가도 쫓아낼 수 있거든요. 나는 죄 없다 함을 이미 얻었어요. 의롭다 함을 이미 얻었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화평함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주신 것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행위의 율법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해준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해지면 거룩해지고 죄 가운데 없어야 거룩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 안에 있어야 거룩한 거예요. 그 거룩한 자는 주님과 온전히 화평이 이루어지니까 모든 행실에 너희를 부르신 자처럼 거룩해져라. 우리를 부르신 자가 거룩하니까 모든 행실에 거룩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거룩해지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이 나로 하여금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이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을 아는 것은 이미 내 안에 그 소망이 들어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 소망 가지셨어요? 난 이미 살았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았죠? 생명이 내 안에 있죠? 그러면 영원히 살 거 소망 있어요. 아는 거 빼앗기지 말아야죠. 근데 왜 이거 빼앗기냐 이거지. 믿음은 그거예요. 소망이 내 안에 있는 거. 생명이 내 안에서 있는 거. 나는 죽은 자에서 살아났어요. 죽은 자에서 살아서 내 안에 생명이 있고 나는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에요. 불의한 자에서 살아나서 이제 의로운 자예요. 경건하지 않은 자에서 나는 살아나서 이제 경건한 자예요. 그러면 경건한 삶을 살아야지. 의의 삶을 살아야지. 생명의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생명과 교통하는 거 이게 하나님과의 화목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니까 계속 생명을 공급받는 것은 계속 하나님의 화목함의 역사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뭔가 안 된 것 같은 불안? 이건 뭐예요? 불신이잖아. 그러니까 쫓아보내. 확신이 생기세요 이제? 소망을 내가 가진 것이 이미 내 안에 소망이 있고 이것이 나중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 꽉꽉꽉꽉 차서 영원한 부활로 들어가는 거죠. 아무것도 없다가 갑자기 부활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생명을 계속 채우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분을 주로 섬기고 말씀과 기도로서 늘 사는 사람이 될 때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더 낳으니까 소망이 더욱더 충만해지고 생명이 충만해진 만큼 소망이 충만해지고 영이 충만해지고 그러니까 이전에 행했던 모든 사욕을 따라든 이런 것들은 없어지게 되어지더라.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으로 받은 사람은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이 중요한 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로부터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치 말라 해놓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21절로부터 우리 23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해야 합니다. 좋은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 취하시면 돼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선이 아닌 것은 다 버리셔야 하는 거예요. 또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평안하죠. 그러니까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는 화평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온전히 거룩하게 해서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해요. 흠이 없이. 흠도 점도 주름 잡힌 것도 없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겠다고 하는 그거. 근데 에베소 5장 26절에 하신 말씀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너희를 부르신 이는 위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누가 이루셔요? 예수님. 내가 이루어요? 아니요. 예수님이 내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거룩하게 보존하도록 이루신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뭘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은혜 안에 서 있으면 돼요. 굳건하게 서면 되는 거예요. 다른 곳이 아닌 십자가에. 어떤 분이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과연 몇 명이나 구원을 받을까 싶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구원하는 사람은 조금이고 나머지는 다 구원을 못 받게 되는데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 원하시고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대로 둬서 조금만 구원받게 하냐. 하나님은 분명히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거를 다 주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어요. 그리고 그 길에 서라고 계속해서 삶에 말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말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말하시고 계속 말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왜? 육체의 것을 하나님의 것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하나님의 영의 것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의 길을 스스로 택해서 가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주신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그게 법이기 때문에 법을 저촉을 하면서 왜 나를 벌을 주는 거야 하면 말이 되는 거냐고요. 이렇게 하면 벌을 받습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빨간불에 지나가면 딱지 띄고 벌점 받는다고. 그런데도 빨간불에 열심히 지나가면서 잡으면 왜 잡았냐고.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씀을 주셨으면 법을 줬으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길을 줬으면 그 길을 내가 가야 되는 거야. 이 길, 이 다리 건너, 이 다리, 요 다리가 왜 다리야? 이 다리 하나만 건너서 저기로 계속 가. 저 위에 올라가면 산성이 있어. 거기에 가면 네가 영원히 살아. 그랬는데 다리 안 건너. 다리에서 뛰어내려. 절벽으로. 그 길이 왜 길이에요? 저 꿈에서 봤어요. 주님 보여주셔서. 정말 높은 산 꼭대기에 성이 있는데 정말 아름다운 성이 있는데 그 길은 왜 길이야? 좁은 길. 둘이서 같이 이렇게도 못 가는 길이야. 근데 이쪽에서 거기를 다리가 있어요. 이 다리를 건너가서 또 외길로 올라가서 요 옆에는 낭떠러진 거야. 보이지도 않는 낭떠러지에요. 십자가의 길 간 사람만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도 그 법을 정했기 때문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뭐냐.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악은 다 버려야 돼요. 그분이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분 미쁘시기 때문에 계속
계속 그걸 이루어 가세요. 다만 내가 그 음성을 듣고 그 길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느냐 아니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를 그분이 원하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원하세요. 그러면 그 화평을 이루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내가 화평을 누리길 원해서 계속 가면 주님이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당연히 하세요. 십자가의 사랑을 확증으로 받았으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십시다.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환난이 인내의 연단을 낳고 그래서 소망을 가진 자가 되십시다. 그리고 거룩한 자로 우리가 빚어져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고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올릴 수 있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되고 예언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게 하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